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백이 갖고 싶어요? 에르메스부터 시작해서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이 세상에 예쁜 백이 정말 많다. 그쵸? 요즘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가방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이번 가을 겨울 시즌 맞이해서 또 가방 하나 장만하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잘 쓰고 싶지만 또 우리가 올드해 보이는 건 싫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백이 트렌드인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즌 가방 트렌드 A, B, C, D, E, F, G, H까지 8가지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우선 H, Heart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시즌에 단연 돋보이는 가방 쉐입이 있다면 바로 하트 모양입니다. 샤넬부터 시작해서 시몬 로샤, 질 샌더 등에서 하트 모양의 가방을 선보였는데요. 하트 쉐입은 모양만으로도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귀여우면서도 뭔가 색다른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샤넬의 하트백, 이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블랙핑크의 제니씨가 딱 들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이번 시즌에 남들과는 좀 다른 트렌디한 쉐입의 가방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하트 쉐입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G, 글리터예요. 코로나가 감기 같은 풍토병으로 변해가면서 파티에 대한 욕구가 이런 반짝이는 소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즌에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가방으로 선정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디젤의 1DR 백입니다.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은 오잉? 이게 트렌드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해외 트렌드는 아주 자극적인 게 많아요. 아마 미드와 한드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쉽게 와닿을 겁니다. 특히 디젤의 1DR백은 아주 핫한 광고 사진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눈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죠. 디젤 외에도 블루마린, 쿠레쥬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반짝이는 소재의 가방이 많이 등장했어요. 혹시 이번 시즌에 포인트가 될 만한 소재의 가방 찾고 있다면 이런 소재로 고르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F, 퍼입니다. 퍼 트렌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을 겨울 시즌마다 돌아오는 유행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의 클래식이 된 느낌도 듭니다. 글리터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하지만 살짝은 포인트가 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바로 퍼 소재예요. 인조모피를 사용하는 스텔라 맥카트니부터 시작해서 클로에, 펜디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퍼 가방을 선보였습니다. 만약에 긴 털이 너무 장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스웨이드 소재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 시즌에 케이트, 브랜든 맥스웰, 구찌 같은 브랜드에서 예쁜 스웨이드 가방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E, 에코입니다. 패션계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소개했던 퍼 소재도 인조 모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죽도 진짜 가죽보다는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인조 가죽 관련 기술도 점점 발전해서 요즘에는 진짜 가죽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되거나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가방들은 가격대가 비교적 합리적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색감이나 트렌디한 디자인을 시도해보기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에르메스의 버섯으로 만든 가죽처럼 아주 고급 신소재로 만든다면 일반 가죽보다 더 가격대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꾸준히 더 나은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앞으로도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은 D, 딥이에요. 가을 겨울은 딥한 컬러의 계절이죠. 이런 색감으로 고르면 가방 하나만으로도 계절감을 확 드러낼 수 있는데요. 딥 컬러는 매년 돌아오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가방을 한번 잘 사두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가을에는 트렌치 코트랑도 잘 어울리고요. 겨울에는 올블랙 착장에 포인트로 들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블랙백을 이미 갖고 있고 이번 가을 겨울 새로운 색감 찾고 있다면 이런 딥 컬러를 가장 추천해요. 다음은 C, 크레센트입니다. 반달 모양의 백이 올해 가을 겨울에도 또 유행인데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르메르의 크로아상 백이 이런 쉐입으로 가장 많이 팔린 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외에도 보테가 베네타부터 시작해서 루이비통, 미우미우, 구찌 등 수많은 브랜드에서 이번 시즌에 크레센트 백을 선보였습니다.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라 이제는 거의 클래식이 된 느낌도 듭니다. 혹시 아직 반달 쉐입 시도 안 해본 분들 있으면 올해 가을 겨울에 꼭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B, 박스입니다.
마치 작은 소품함이 떠오르는 박스백이 이번 시즌에 새롭게 떠오른 백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직선적인 쉐입이지만 여성스러운 스타일부터 캐주얼하고 약간은 매니시한 느낌이 나는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클래식한 스타일의 박스백으로는 셀린느의 클래식 박스백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하죠. 저의 워너비 백 중에 하나라 제발 단종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쉐입은 가방의 각이 아주 단단하게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니크한 느낌으로 오래 들기에도 좋아요. 마지막은 A, 아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가방 자체가 독특한 모양이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펜디, 지방시, 가브리엘라 허스트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가방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걸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오래된 가방이나 빈티지 가방을 리폼해도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멍이 나거나 해진 부분이 있는 곳에 그림을 더해도 되고 개성 있는 패치를 붙여봐도 좋겠죠. 이렇게 하면 오래된 가방도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집에 요즘 잘 안 들고 다녔던 가방이 있다면 이번 시즌에는 이런 개성 있는 디테일로 리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에서 완전 도전적인 스타일이 많아진걸요. 작년에 비해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아마 런웨이에서 나타난 유행이 당장 길에서 보이는 우리의 일상 패션과 약간은 거리가 멀게 느껴진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가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 모임이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쉴 때 활용할 만한 패션, 아주 차분한 무드였던 것들이 이번 시즌에는 톡톡 튀는 패션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모두 폭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아주 기본적이고 편한 아이템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년 가을 겨울 가방 트렌드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